하두샷. 안녕하십니까. 사마요럴입니다. 김성범교수님 855페이지 제2번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부였습니다. 사마요럴TV를 절차 추천업 유튜브 구독을 추천합니다. 양가별본의 의미, 법적 성격. 보안관찰이란 반국가적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범죄,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자로서의 형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그러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해 관찰이 필요한 자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말한다.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은 새로운 범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작용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지지인 보안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보안관찰이 사법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그 체제의 보안처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비사법처분성은 보안처분의 정당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위헌성을 지적하기 위해 중거적으로 될 수는 없지만 그 자체 보안처분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안관찰은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관찰은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특별 예방 목적을 가진 국가의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벌 집행 후에 부과되는 형벌 보충적 보안처분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양가배분의 내용. 보안관찰 대상 범죄는 형법상의 내란 목적 살인죄, 국가보안법상의 목적 수행죄나 금품수수, 잠입탈출죄, 혼의사실 유포죄 등을 말한다. 보안관찰 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보안관찰 처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피보안관찰자는 교우관계,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상황, 종교 및 가입한 단체 등의 보안관찰 처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결정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매 3개월마다 관할경찰서장에게 3개월간의 주요 활동사항, 통신회합 한 다음 피보안관찰자와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여행에 관한 사항 등까지 855페이지 보고해야 한다. 보안관찰 처분 기간은 2년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 처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회수나 총기간에 상관없이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양가로 선반의 개선 방안. 보안관찰법은 사상 범죄에 통제하는 역할을 했던 고 사회안전법의 대체 범위로서 단순한 재범 예방의 측면보다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비된다. 특히 이 법에서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준법 정신의 확립은 실제로 사상의 전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강제를 통해 행위자의 내면을 침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보안관찰의 부과가 제사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사회의 목적은 이데올로기로 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법에 의하면 형사체제인 보안관찰을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기간갱신의 이유가 피보안관찰자에게 통지되지도 않고 갱신과정에서 피보안관찰자의 의견진술을 비롯한 참여권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보안처분도 적법 절차에 의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1항과 27조 1항에도 의미입니다. 그 밖에도 한 번의 범죄에 대해서도 보안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 보안관찰이 결정되지 않은 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로 처벌하고 있는 점, 기간이 무제한 갱신대에는 절대적 부정기 처분이라는 점, 경찰 및 검사에 의한 전단적인 지도와 조치사항이 부과되고 이미 폐지된 전시범위를 위반된 자들에게 대해서까지 부직의 예속을 적용하는 등 많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안관찰법은 해당 범죄에 대한 보안처분 자체를 폐지하거나 반인권적 위헌적 내용을 제거한 후에 보안관찰의 일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곡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